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입니다. 오늘은 와이어 헤어밴드로 다섯 가지 헤어스타일 준비했고요. 일단 첫 번째 헤어는 양갈래 묶고 시작할게요. 그 일반 헤어밴드랑 와이어 헤어밴드가 틀린 게 그 와이어 헤어밴드는 모양이 제가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일단 이걸로 다섯 가지 헤어스타일 시작할게요. 일단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머리 사이에 살짝 그 머리를 갈라서 그 헤어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면 되는데 혹시 고정할 수 있는 뭐 똑딱핀이듯이 이렇게 집게핀 있으시면 고정해 주시면 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세가닥닦기 들어갈 건데요. 세가닥닦기 들어가기 전에 머리 한 가닥이랑 헤어밴드랑 같이 합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가닥닦기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가닥닦기 계속 끝까지 해주시고요. 이거는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 끝까지, 웬만하면 끝까지 이렇게 따주신 다음에 고무줄로 묶어주시고 끝부분은 저는 헤어밴드랑 같이 약간 살짝 비틀어줬어요. 비틀어줬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머리 한 가닥이랑 헤어밴드랑 합쳐준 다음에 세 가닥 닦기 이제 해줄 거예요. 해주는데 이제 마지막은 또 고무줄로 마무리 해주시고 끝부분은 헤어밴드랑 같이 비틀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무줄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약간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이렇게 끝나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약간 여기 지금 사이 고무줄을 한 두 번 정도 고정해줬어요. 그럼 더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은 헤어스타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헤어는 끝났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응용해서 예쁘게 하세요. 두 번째 머리 시작할게요. 두 번째 머리는 헤어밴드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 동그라미로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정도 위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동그라미 원대로 그 위치에 맞게 이렇게 머리 나눠주시면 되고요. 집게핀으로 고정해주시면 돼요.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동그라미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너무 두 장이 딱 맞게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머리 넘기실 때 공간이 없어서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느슨할 정도? 살짝 공간 들어갈 정도로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밑에 머리 가져와서 합쳐준 다음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잘 잡고 계시다가 밑에 머리 또 가져와서 합쳐준 다음에 이렇게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넘겨주시고 이 정도에서 저는 이제 머리 남은 거는 이렇게 고무줄로 같이 묶어줄 거예요. 고무줄 묶어줄 때는 느슨하게 묶으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두피 가까이 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풀리지도 않고 확실하게 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옆머리도 마찬가지로 머리 가져와서 넘겨준 다음에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밑에 머리 가져와서 그 다음에 합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넘겨주고 그 다음에 밑에 머리 가져와서 같이 합쳐주고 손에서 절대 가지고 있는 머리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같이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머리는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절대 안 풀리겠죠? 머리를 이런 식으로 풀려줘도 되고요.
풀어준 다음에 뭐 웨이브나 이렇게 고데기 마르셔도 예쁘실 것 같고요. 저는 괜히 한번 돌려봤어요.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 머리를 묶는 쪽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헤어밴드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예쁘겠죠? 이런 식으로 묶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머리는 끝났습니다. 또 이 헤어도 마찬가지로 너무 100% 따라 하시기보다 응용해서 예쁘게 하세요. 세 번째 머리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로 묶어주셨다면 고무줄 하나가 더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려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확실하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두 바퀴 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두 바퀴 돌렸냐면 여기 사이로 헤어밴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부분을 고무줄 묶은 부분을 고정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묶어주시면 끝! 끝났어요. 너무 쉽죠? 이걸 막 너무 쉬워서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한 헤어랍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헤어스타일 세 번째 끝났어요. 응용해서 예쁘게 하세요. 네 번째 머리는 시작할게요. 네 번째 머리도 하나를 묶은 다음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살살살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시작을 하면 되는데 머리가 짧으셔도 되고 기셔도 되고 짧게 끊어주셔도 되고 이건 길면 머리가 길대로 또 예뻐요. 이런 식으로 X자를 만들어주세요. X자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윗머리를 갈라서 여기 밑에 머리 있죠? 밑에 머리를 그냥 올려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쫙 당겨가지고 위로 올려주시고 뭐 집게핀이 필요하겠죠? 하나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헤어밴드를 X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위에 머리 내리고 그 다음에 밑에 머리는 다시 올려서 집게핀으로 고정. 그 다음에 헤어밴드로 X자로 만들어서 X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머리 항상 이렇게 윗머리는 갈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X자로 한 다음에 내리고 그 다음에 X자로 한 다음에 쫙쫙 당기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와이어 헤어밴드보다 일반 헤어밴드로 하는 게 훨씬 매끄럽고 예쁜데 저는 일반 헤어밴드 없으니까 그냥 와이어 헤어밴드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이어 헤어밴드는 이렇게 모양을 뭐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모양을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조금씩 만들어줬고요. 이 헤어 같은 경우는 밑에 머리랑 위에 머리랑 모양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볼륨도 많아 보여서 예뻐요. 귀엽기도 하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하세요. 마지막 머리, 다섯 번째 머리 시작할게요. 다섯 번째, 이게 뭐, 말이 버벅대죠? 다섯 번째 머리 같은 경우는, 공간 만들어주시고, 헤어밴드 그 사이에 끼워주시면 돼요. 지네닦기 아시죠? 그거 할 거예요. 지네닦기. 할 건데, 처음에는 이게 X자로 만들어주세요. 헤어밴드를. 그 다음에 그 위로 지네닦기.
이렇게 머리 조금씩 소량씩 갖고 오는 게 제일 예뻐요. 지네타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내려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헤어밴드를 X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지네타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또다시 헤어밴드를 또 X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헤어밴드를 다시, 그 이유가 나중에 이렇게 헤어밴드를 X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 위에 또 이렇게, 그 이유가 어쨌든 헤어밴드 헤어이기 때문에 헤어밴드가 살짝살짝 보이는 게 예쁘거든요. 이게 가려지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무줄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돌돌돌 말아서 그냥 같이 이렇게 돌려주세요. 왜냐면 끝부분은 뭐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돌돌 말아서 돌돌 말아서 요거 안으로 쏙 넣어서 계속 말꺾기 때문에 굳이 끝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X자로 마지막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머리 하다가 약간 버벅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창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떤 영상을 뭐 똑같이 따라하며 그거 보고 그냥 따라하면 쉽겠지만 어쨌든 제가 응용을 하기도 하고 거의 창작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